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에서 계속 신규를 개설하고, 네, 20일 제한 없죠. 네, L포인트 1만원 즉시 주고요. 2만 5천원, 100만원 거래하면은 준다고 하고요. 해외 주식을 아무거나 하나 거래하면 해외 주식 하나 더 물어주는 게 있고, 네, 거기에 아마존, 구글, 테슬라 추첨해서 또 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또. 네, 난이도는 별로 없고요. 네, 어차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공모는 많이 하진 않죠. 네, 자주 안 보이는 증권사인데, 네, 없으면은 좀 불편하고, 20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증권 계좌를 만들었으면은 같이 붙여서 만들면은, 네, 괜히 또 나중에 뚝 떨어져서 만들면은 20일 제한 있는 계좌 있으면은 좀 짜증나죠. 네, 이건 없으니까 일단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어플이 두 개가 필요하죠. 이베스트 마인이라고 이베스트 주식 앱 계좌 개설 예 어플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L 포인트죠. 롯데 멤버십 네 포인트 어플을 설치를 하고요. 네 L 포인트 앱에서 네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면은 네 최대 3만 5천 포인트 적립 이베스트 투자 증권 계좌 신규 개설 이벤트 보이죠? 네. 네 누르면 L 포인트 이베스트 네, 이게 원래 이베스트가 네이버 페이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지금. 그게 또 이상한 데 숨어가지고 지금 이벤트를 하죠. 계좌 개설 신규가, 네, 계좌 개설 안 한, 네, 분들만 필요한 거고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3일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죠. 네,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5월 3일부터 스마트폰으로 개설한 고객, 다이렉트 지점 선택 및 이벤트 신청, 필수 다이렉트 지점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계좌 개설하면 즉시 1만 포인트를 주고요. 첫 거래 이벤트 100만 원 이상만 거래하면 2만 5천 포인트 추가. 지금 100만 원 거래 5월 31일에 해야 되죠, 월요일 날. 그러면 6월 2일 날 들어옵니다. 거래는 뭐 네, 굉장히 간단하죠. 거래는 KB스타 네 모두가 아는 이제 KB스타 단기 통화체 통화안전체까지죠. 통화안체 뭐다 써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기 통화체를 거래하시면 되죠. 네. 근데 여기 지금 거래가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매수매도 합각기는 한데, 네,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뭐 매수매도 합을 다 해도, 수수료는 얼마 발생 안 하죠. 일단 이건 거래세 같고요. ETF니까 거래세 같고, 여기 수수료가 0.015%예요. 네. 주식 거래 수수료가. 네. 그러면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예, 10인가요? 15원인가요? 맞나요? 10, 100, 1000. 만, 110. 맞나요? 네. 아, 150원이네요. 주식 거래세가. 네네네. 네, 아직 수익 덜 깼나? 네. 방법은, 예, 이베스트 마인 앱을 설치하고, 네, 다이렉트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신청해서 3만 5천 포인트를 받으면 됩니다. 이벤트 응모하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벤트 응모하기 누르면, 누르기 전에 유의사항을 봐야 되죠. 네. L포인트 1만은 즉시 오고, 네, 관리점을 다이렉트 지점을 해야 되고, 1인 1회 하나고, 네, 신규, 비정상적인 방법 안 되고, 뭐, 당연한 거죠. 이벤트 혜택 직전 계좌를 폐쇄하면 못 받죠, 당연히. 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식 거래 수수료가 0.015%죠. 100만 원 거래하면 150원. 네, 그렇게 되고, 이벤트 응모하기를 누르면, 이벤트 응모를 꼭 누르고 하셔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벤트도 진작 안 하면 안 되니까. 누르면은, 네, 계좌 개설을 만들었을 때 아이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름을 이벤트 신청하면 즉시 1만 포인트는 오고요. 나머지 2만 5천 포인트는 월요일 날 거래를 해서 6월 며칠 날 들어온다고 하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에 PC에서 이벤트 메뉴에 보면 나와 있고요. 네, 보면은 이베스트 나와 있고, 네, 보면은 네, 원화로도 주문이 가능하고요. 환전 안 하고도. 네. 해외 주식 거래 주식은 100% 지급. 제네럴 일렉트릭, 포드, 바클레이즈. 이거는 뭐 10불 내인 것 같고요. 이건 좀 비싸요, 바클레이즈는. 이거 받으면 대박이죠. 네. 참여 대상은 해외 주식 첫 거래 및 휴먼 고객. 뭐 신규는 안 줘도 상관없고요. 네. 해외 주식 첫 거래 고객은 받을 수 있고요. 네. 해외 기간 내 해외 주식 일주 이상 거래 고객. 한 주는 뭐싼 걸로 한다 그러면은, 네. RS Acquisition COIP라고요. 네. AAC죠. 티커가. 네. 9.85달러인데, 보면은, 매수매도 네, 당일 가격이 나와 있죠. 가격은 전일 종가가 9.85달러, 시가가 9.83달러. 네, 변동이 얼마 없죠. 네, 금일 변동이 9.81에서 9.86. 네, 이걸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뭐
SHV로 하셔도 되는데 금액이 크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게 10달러 정도 되니까 이걸로 하면은 뭐 5센트 정도만 뭐 1센트 정도만 손해 보고 네, 금방 팔수 있으니까요. 네. AAC요. 지급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지급이 되고요. 네. 해당 주간 거래 다음 주 금요일 오후 지급이 되고요. 네. 네,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은 네, 380만 원 자랑단에 아마존 주주의 행운이 오는 뭐 이벤트 기간에 해외 주식 거래 고객 추첨을 대상으로 하단 이벤트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요. 5월, 6월 신규 고객 20명, 기존 고객 20명 추첨을 해가지고 예, 하는데 당첨자 발표는 6월 2일, 7월 2일, 네. 빨리 해야겠네요. 31일 날, 네. 주는 주식은 뭐 아마존, 구글, 테슬라, 네, 아마존이 굉장히 비싸네요. 네. 대박인데요, 이거 받으면. 네. 꼭 이벤트 신청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이벤트는. 네. 이거 안 하시면 안 되니까, 네. 해외 주식 거래하려면은 204번, HTS 2004번을 거래 신청하시고, MTS는 해외 주식 거래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한전 없이도, 네, 뭐, 원화로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오후 8시부터 거래 가능하고요. 참고로,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는 결제 대금의 0.25%, 수수료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가능한 싼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아까 전에 그거, 네, 해외 주식 100불짜리 하시면 안 되고, 10불짜리로 하셔야 되죠. 네. 네, 주말에 할일 없고, 심심할 때, 네, 소파에 누워가지고, 네, 이베스트 증권 가입해서 개설하면은 35,000포인트 나오니까, 이거는 뭐, 롯데 쪽에, 롯데마트나, 뭐, 새벽 배송 다 하죠. 거기 사용해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써도 되고, 해외 주식 하나 정도 10달러짜리 받아가지고, 네, 쓰시면 되고, 그 외에 아마존이나 이런 거 추첨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이베스트 증권에서 저한테 돈을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또 이거 폭파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뭐 31일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주말에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심심풀이로. 네, 가족 계좌도 있으면 여러 개 하시면은 뭐, 꽤 되죠? 생각보다. 20일 제한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이베스트 증권은 또 많지 않죠. 네, 영상이, 가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